네, 볼륨 노브를 돌릴 때 찌직거리는 그런 증상이 있으면 볼륨을 청소하거나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뮤지컬 피델리티 A1X의 볼륨 노이즈가 살짝 있어서 청소만으로 가능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단 청소를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상판 열고 뭐 기종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볼륨 노브를 제거를 하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이게 자가술이라는 부분은 항상 여러 가지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이해도가 없으신 분들은 가급적 따라하지 마시고, 네, 하실지 당장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 이런 식으로, 술이나, 교체를 할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오디오 생활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트러블들을 만났을 때, 수리점에 가더라도 어느 정도의 비용을 내면 되겠구나, 뭐 이런 류의 상식적인 부분을 좀알 수가 있는 도움들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되게 차분하게 이해가 되는 그런 시점부터는 직접 한번 나중에는 해보실 수도 있고요. 일단은 뭐 볼륨을 요 기종 같은 경우 이렇게 제거하기가 상당히 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프스 50KAX2라는 모델이고, 요 모델은 만약에 증상이 심하다라고 하면은 종로나 용산 등에서 뭐 인터넷도 그렇고요. 약 2만 원 정도에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볼륨이 되겠습니다. 납땜 4개만 해체를 하면 교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이 정도로 열어냈다면 교체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좀 좋았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그 증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수리를 좀 먼저, 청소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청소를 할 때에는 어떤 포인트를 접전부활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BW100이라는 이런 접전부활제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요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다가 주입을 해서 돌려주면 좌우로 여러 번 왕복을 하게 되면 열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포인트일까? 이 구멍이 없는 볼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분해를 해서 청소를 해야 되고요. 저는 예전에 이런 구조들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같은 알프스 블루벨벳 볼륨인데 이렇게 열어냈어요. 열면 똑같잖아요. 열어내면은 아, 접점 여기 이렇게 닿는 부분이 이렇게 처음에는 잘안 보이실 텐데 요 사이 하얀색 기어 노브의 사이에 네 개의 발이 달린 이게 이동을 하면서 볼륨이 닿습니다. 여기가 한쪽 채널이고 이쪽에 또 한쪽 채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열어볼게요. 이렇게 꺼내면 화면에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이 접점이고 이쪽이 또 닿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가 좀 청소가 되는 게좀 필요하고요. 또 여기가 되면 이쪽까지 청소가 잘 되면 좋은데 이렇게 분해를 해서 청소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고 그것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 분해를 하다가 이제 볼륨이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망가지면 교체하시면 돼요. 좀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볼륨이 수급이 되어 있는 기종들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다 있고, 아래쪽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쪽 사이로 구멍이 있다면 이렇게 넣어도 되고, 요쪽으로 뿌리게 되면 결국에 이쪽으로 뿌려봤자 이쪽에 많이 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뿌려도 결국에는 원하는 이 지점에 닿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접전부에.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강하게 뿌려서 흥건해질 만큼 뿌려야 조금 닿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접전부활제의 낭비도 조금 많은 편이기도 해서 가급적이면 분해를 해서 청소하는 방법을 저는 권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분해를 요 제품을 좀 해볼 생각이고요. 요 기종 같은 경우는 구입도 편하고 이렇게 분해도 비교적 편하게 좀돼 있어서 청소하는데 딱히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 편에 속합니다만 이 레프트 채널과 라이트 채널이 나눠져 있는 부분을 분해하는 데에는 쇠로 그 기둥 봉이 좀 잡고 있는데 그 부분을 꺼낼 때만큼은 조금 주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냈고 이렇게 풀게 되면 이렇게 땡기면 이제 빠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비로소
거의 완벽한 청소를 완벽까지는 아니고 완벽도 완전히 분해해서 아예 뭐 담궈놨다가 뭐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는데 이런 식이면 정말 최소한의 양만 사용을 하고도 굉장히 완성도 높은 청소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필요한 지점에만 딱 뿌려냈기 때문이죠. 이렇게만 하면 이제 한쪽 채널은 완벽하게 청소가 되는데 다른 한쪽 채널에는 지금 청소가 안 돼 있죠. 일단 이 부분 청소 먼저 좀 마무리를 짓고 추가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증상이 가벼웠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리는 청소는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 한쪽 채널을 또 청소하기 위해선 요 쇠가 잡고 있잖아요. 이 봉을 요거를 뜯어내야 돼요. 그래야 이쪽 채널이 빠지게 되고 또 저 반대편 쪽이 나오게 되는데 요 부분부터는 좀 리스크가 좀 있어요. 근데 상태가 비교적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저는 요쪽은 최대한 네, 이런 식으로 최대한 간단하게 청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한쪽을 넣기도 좀 약간 기울어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막 이런 식으로 주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약간의 까다로움이 있는데 지금 요 경우는 이제 꺼내놨기 때문에 방향을 어느 정도 틀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 요 부분을 만약에 빼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싶다 상태가 좀 안 좋았다 싶으실 때에는 이 기둥 축의 방향에 따라서 볼륨이 완전히 다르게 설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뽑아낸 위치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지금 영상 찍으면서 하기는 약간 까다로운 면이 있고 또 컨디션도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지금 작업 안 하고 한쪽 채널은 간단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안쪽이 어떻게 지금 여기로 지금 주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을 네, 이쪽을 한번 보면 아 이쪽에서 안쪽 방향 요쪽 안쪽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도 비교적 청소가 가능은 한데 방향 요 접점의 위치의 방향이 맥스 볼륨보단 최소 볼륨일 때 좀 더 가까울 수가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분해하면서 기준 방향 축은 틀어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최소 볼륨인데 최소 볼륨이 아닌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조립했다가 키우게 되면 최소 볼륨으로 해놨는데 그게 최소 볼륨의 위치가 아니라면 상당히 큰 출력이 나와서 뭐 큰 소리에 놀랄 수도 있고 출력이 작은 기종이기 때문에 뭐 웬만한 스피커를 뭐 죽일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 그런 앰프는 아닙니다. 하지만 고출력 앰프라고 하면 스피커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굉장히 놀랄 수 있죠. 갑자기 큰 소리가 나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가변 볼륨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소스 DAC 같은 것들의 최소 볼륨을 해놓고 하게 되면 또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럼 잘못 조립했을 때 다시 조립하면 되니까 그런 이중의 안전 장치를 좀 해놓고 사용을 하시고 테스트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 아래쪽에서도 또 주입이 가능해요. 이쪽에서도 방향이 틀릴 수 있으니까 이쪽에서도 한번 뿌려주고 네. 이쪽에서 한 번만 더 뿌려줘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면 기본적인 청소는 완료가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꺼냈는데 다시 한번 가지고 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 접점 부분이 조금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향후에 뭐 저 다시 졸업했는데 볼륨이 노이즈가 뭐 사라지지 않았다 하면 구입해서 교체하시면 됩니다. 납잼 4개 제거하시고 여기 보시면 발이 총 6개인데 2개의 발은 묶어서 하나로 나가는 이런 거 사진 찍어놓고 기록을 해놓으시고 그것에 딱 충실하게 따라서 그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떤 기종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내용이 보이지가 않는다거나 확인이 좀 어려운 기종들이 있다면 결국에는 약간의 구멍들이 있어요.
그런 볼륨마다의 그 접점부에 대한 위치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확인하셔서 관련한 청소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기종들도 어느 정도는 홀이 있어서 뭐 아예 그냥 뭐 밀봉되어 있는 타입만 아니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청소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완료가 된 다음에는 원래 달려 있었던 상태 그대로로 이제 다시 장착을 해주시고 다시 조립을 해나가시면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뭐 결과는 뭐 굳이 딱히 뭐 보여드릴 필요가 없을 만한 그런 수준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다시 조립해서 저는 잘 사용해보고 이렇게 또한 3년, 4년 정도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더 빨리 잡음이 올라오게 되고 꾸준하게 사용하면 또 상당히 오랜 기간 5년 이상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오디오 컨디션은 꾸준히 사용해 주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드리며 네, 내용 하나를 빼먹었는데 여기 만약에 이제 테이프 모니터 버튼이거든요. 이런 셀렉터류 누르는 푸시 타입 같은 경우도 만약에 사용했을 때 노이즈가 있다 그러면은 이 구조를 잘 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데 구멍이 뭐 윗면이든 측면이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다가 구멍에다가 딱 놓고 강한 압력으로 세게 주입되도록 해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몇번 움직여줘서 닦아주는 이런 방식을 쓰게 되면 테이프 모니터 셀렉터에서도 관련한 노이즈를 줄일 수 있고요. 이 부분도 이제 셀렉터거든요. 여기 입력 선택 셀렉터인데 이쪽에도 노이즈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구조를 좀 봐야 돼요. 근데 AONX는 여기에 플라스틱으로 좀 실이 돼서 밀봉이 되어 있는데 완전히 밀봉이 되어 있다면 분리를 해야 될 거고, 밀봉 안쪽에도 구멍이 또 있으면 그걸 찾아서 그쪽에다가 주입하고, 여러 번또 돌려주고 하시면 청소가 어느 정도 됩니다. 저는 셀렉터 쪽이나 모니터 저쪽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